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묘유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첫째는 깨어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나도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어서 깨어있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잠에서 깨어나면서 아,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끼워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교 TV에 강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네. 인생에 큰 이렇게 핵을 끊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짤 때, 자,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 그 다음에 깨달은 상태에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깨어 있는 연습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다시 전해주는 과정, 이렇게 3단계로. 그래서 처음에는 깨달음, 이거는 깨달았다는 게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각자. 그 다음에, 자, 자신이 깨닫는 거니까 이건 자, 각, 이제 깨어 있음, 그러니까 깨어 있음.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는 각, 타, 타인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깨달음과 깨어있음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전해주는 3단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봄에 피는 개나리가 아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돼야 되겠다 해서 아주 30년 공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뒤에 이렇게 걸음을 걷는 이렇게 계획을 짜서 그때 강의한 내용을 보면 자, 40 아래까지는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그리고 40부터 50, 80세까지는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늘 깨어있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 그 다음 50, 80세 이후에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깨달음을 전해주는 단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과정.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있어야 하니까 사람은 지구에 딱 왔다 하면 늘 눈 뜨면 좋은 인연 만나는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깨달음을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본래 깨달아져 있을 뿐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까지 알 수 있는 단계까지를 동시에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늘 깨어서 사용하는 방법인 늘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문 닫고 입꼬를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보답하는 마음 그 속에 뭘 주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깨어서 사용하게끔 하여 자신의 능력을 무한한 대로 발휘하되라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눈밝은 선지식의 살아가는 모습과 고마움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표현력까지 배우면 그 어느 구사력으로 다시 상대에게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는 모두가 한꺼번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모두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인연 만나는 거다. 그래서 덕분숙불에서는 좋은 인연이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분을 오늘도 만나게 되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인연 기도를 계속 눈뜨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그 옛날부터도 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 조상님들 늘 덕
인덕, 즉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항상 해왔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뜻으로 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덕분석구가 인연이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연을 만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만난 이후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뭐 1분 동안 단번에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 설명 듣고 아는데도 1분이면 충분하죠. 천천히 뭐 듣는다 해도 10분이면 다 끝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방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덕분석굴 좋은 인연 만난 덕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덕분석굴 인연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힘든다 하면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덕분석굴 만나서 저와 개인적으로 입학하면 채팅도 하고 필요한 게 지혜를 계속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깨달음과 깨어있음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덕분석을 만나는 게 지구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연을 만나는 것이요 지금 가장 빠른 지름길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이 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광주의 유니버설 문화원 바수무쿨님과 함께 이주민과 외국 유학생들 한국에 와서 한국을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제가 도와야 될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러 오늘은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상대 없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단 한 가지만 아셔도 상대가 또 다른 나구나 이분들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가장 먼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하는 단어로 덕분입니다부터 출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지구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인연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묘인님께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